스티로폼 뒤쪽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붙이고 나니까 다행히도 그 본드 냄새는 안 나네요. 실제로 본드 그런 게 성분이 공기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환기를 다시 또 할 거지만 일단 예, 지금 할 동안은 온라인 대전은 저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못할 텐데 몸풀기로 지난번에 인공지능 상대했더니 네 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그냥 들어가 보죠. 아 게다가 새롭게 배치를 받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막 골드 이신 분과 상대 안 해도 될지도 모르고 이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나 테스트를 해봅시다. 온라인 대전은 예예 예, 올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까 부터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보고 싶으신 게임이 따로 있다면 그에 대한 추첨 또한 받고 있겠고요. 와우 이런 맵은 본 적이 없는데요. 바니 연구소 처음 보는 맵에서 테란으로 오랜만에 아 진짜 베타 걸려야 되는데 이번 달이라고 하니까는 예 지금 2, 3주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머릿속에서 그리고 오케이. 머릿속에서 하고 싶다라는 게임이 곧 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 중에서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거 많은 분들 보셨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거죠 그 뭐냐 풋볼 매니저 풋볼 매니저라 불리나 게임이 예 풋볼 매니저 그게 13일인가 12일인가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죠. 제가 그 시리즈에 언젠간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 그 온라인 게임인 거지만은 변형된 거라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 풋볼 매니저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정식 판매 정식 판매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막 4, 5만 원 하니까 6만 원까지였나? 예. 이것도 본 적이 없는 맵이고 이번 시즌에 새로운 맵들이 많이 추가됐나 보네요. 예, 스타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만이에요? 한 5개월, 6개월? 그 정도인가? 4개월? 예, 4개월 만에 이제 들어온 거니까 예, 렉 전혀 없죠.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은 모니터 3개 지금 이제는 이번 이사 오면서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를 바보같이 CPU 쪽, 머더보드 쪽에다가 깔아놔가지고 예, CPU 쪽에 하나 깔고 두 개가 GPU, 그래픽카드에 깔리다 보니까 무슨 접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렉이 발생하더라고요. 아, 지금 빌드가 전혀 기억 안 난다. 이 보급 먼저 만들어야 그냥 지워. 게임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4개월 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손가락 느낌이 남아있나 봅시다. 왜 SCB들 성우 목소리가 안 들리지? 모르겠네요. 단축키만 잊지 않는다면은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단축키만 잊지 않으면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 보급 상황 또한 예 그렇죠. 사실 이 4개월 만에 들어온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는데 예, 공허의 유산 때까지 그냥 손을 뗀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예, 플레이하고 있진 않았죠. 방송 때
지금처럼 이제 간혹 이게 두 번째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아 돈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네요 이거. 궤도 사령부는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아 공장으로 가자 바로. 업그레이드 완료. 공장 갈 거라면 가스 두 개 필요했었고. 뚜뚜뚜. 이렇게. 슬슬 확장을 G레 좀 깔고 프로토스니까요. 그 사이에 패치를 통해서 게임 밸런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은 예, 일단 G레 깔고 확장을 준비합시다. 아 보급고야 벌써? 이런. 큰일이네. 취소하고. 잠시만 이거 맵이 어떻게 돼 있어? 확장이 어디? 아 뒤쪽에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앞에다 한번 지어 봅시다. 이거 C 컨트롤 6. 지금 정찰 너무 오랫동안 안 갔죠? 마린 한 명 소비하서라도 가라 하고. 아 병영 하나 더. 보고. 예, 이런 것들 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익히고 나면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뭔가 얻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나마. 오케이. 느낌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경험상 제가 좀 더 많지 않나? 지금 만드신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니. 아, XC였어. XC. 오케이. 하고 지뢰 하나만 더 추가하고서 한번 가봅시다.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7, 6. 오, 쉣. 붙어라. 그렇지. 후, 다행이네요. 질 뻔했다. 오케이, 보급고는 지금 필요 없고 병력 생산 잘 돼가고 있죠. 스팀팩 연구되고 의료선 튀어나오는 대로 공격적으로 공격을 압박을 시작합시다. 업그레이드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뚜뚜뚜뚜. 6번. 후속 건물 완성. 현 시점 오 오케이. 와우. 가지고 병력들 다 빼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지뢰가 아까처럼 벽을 많이 봐줘야 되는데. 오 공격을 해 얘들아. 어 오랜만에 하니까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는 박진감 넘치네요.
뭐 언제? 맞다. 이곳이 단독받고 있습니다. 증원군 들어오는 것조차 막으려면 SCB 제가 공격하는 데 같이 보냈어야 했다. 이거 예, 이거 못하지. 네, SCB 들어온 이상 그리고 아 뛰어 네, 멀티태스킹 능력 항상 저의 약점이었는데 지금 확인이 떨어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스팀팩 오케이 녀석의 증원은 이제 끝났다. 1차 확장을 딴 데다가 만들어 놓은 비참한 최후였군요. 제가 만들어 놓으면서 돌아가서 회복을 좀 하러 가고 오케이. 취소를 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의료선이 있으면 훨씬 더 녀석들의 생존성이 높아지니까 얼른 의료선 쪽 테크 타고 이렇게 한 명을 위로 올려놔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일 어? 너가 아니라 너 대비를 하고요. 보급구 하나 더 이제 정찰이 피었죠?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O 단축키가 기억났네. 한 명 생산 한 명 보급고 일을 해주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밀리죠. 업그레이드 좀 신경쓰자. 가스가 없네.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 있니 너? 오케이 이제 조금 제자를 찾은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상대방이 거신 테크를 탈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었다 취소하자. 바이킹 추가를 해줘야죠.
그런 맞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3까지 올리려면 이거 해줘야 되고, 그 사이에 제가 좀 너무 놀았는데 이렇게 거신 태클을 아직 안 타신 걸 보면은 이렇게 후반대 와서 제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부착을 해주자. 무기고가 빨리 나와야 되고. 얘네 다시 또 들어갈 준비. 지뢰를 빠지자. 오케이.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세우고. 요. 실패. 아 근데 역시 응급 의료선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애들의 생존성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높아지죠. 오케이. V가 아니라 D. 오케이, 의료선이 D. 웨이포인트가 이쪽을 찍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뭔가 저쪽에서 지금 공격을? 빠지자. 아 멀티태스킹 저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막아낼 거고. 오케이, 끝내죠. 후, 지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이라곤 하지만은 예 매우 안타깝죠. 제가 졌다면 개인적으로 완전히 녹슬진 않았 녹슬었지만은 사라지진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 지지. 예, 스타크래프트 한 판 들어갔고요. 예, 매우 비효율적인 플레이였죠. 와우, 그 실버셨다고? 아, 그렇군요. 아니지. 예, 실버가 맞죠. 제가 이겼으니까 골, 예, 실버가 두 번째죠. 브론즈, 실버, 그 다음. 순간 실버라고 말을 하면서 플라티늄이라고 머릿속에 인식해서 뭔가 이상한데. 휴식 점수 785. 뭐, 예, 스타크래프트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공허의 유산 멀티플레이 꼭 끼어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예,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서 플레이를 해봤고요. 평상시라면은 제가 온 지금 평상시라면 제가 지금 생방송을 시작했죠. 예, 공사가 짧으면 1시간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길어도 1시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1시간 정도 더 들어갔을 텐데 뭐 제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은 예, 가겠죠 그만큼. 하, 비팔로 플러시. 예, 인형 팔고 있네요. 아 잠시만 이건 아이스크림 말고. 오케이. 오버레이 없애고. 자, 예전에 플레이했던 게 남아있네요. 근데 무슨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었던지 플레이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새로운 걸로.
오케이.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돈스타브의 세계로 왔습니다. 얼른 자원들을 쑥쑥 끌어모으고 맵을 보는 게 이걸지. 이 게임이 마음에 드는 게 거의 바인딩 오브 아이젯급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직감적으로 이러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가지고 뭐 아이템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 조합이 뭐고 언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려워질진 몰라도 지금 이 게임은 한 6개월 만인가요? 들어왔는데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뭐 서바이벌 게임들이 대체로 다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어놨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머리 싸매야 한다는 게 문제지. 가방을 어떻게 만들더라? 짐만 모으면 됐던가? 자, 풀. 그 다음에 금도 있어야 되죠. 얼마나 지금 뜬금없이 플레이하러 들어왔는데 살아남을지 가봅시다. 지금 돌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돌을 남쪽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밤이 오기 전에 횃불은 나무와 풀이었죠. 아니다, 플린트도 필요했던가. 나무랑 풀. 이렇게 벌이 있고 랄랄라 산책. 조용한 산책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케이, 먹을 거.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굶어서 죽은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굶주리지 않으려고 과격한 도박들을 하다가 이제 죽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지. 돌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냥 잡혔네요. 오케이. 자, 광원 효과의 광원 효과래. 빛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막 밝을 필요는 없지만은 완전 얼굴이 그림자로 뒤덮이고 있으면은 또 안 되지. 비가 무슨 효과를 가지더라? 빨리 필요하게 만들던가. 나무 밑으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죠. 지금 현재 할인 중이죠. 타이밍도 기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알려주신 분께서 이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빗소리. 너무 많이 젖어버리고 있어요. 이거 남쪽 끝 섬이 될 것 같아요. 길이 더 이상 없는 걸 보면 또 랜덤이라서 모르지만 역시 맞나? 끝이었고 밤이 올 동안 비가 온다면은 나무 밑에서 이제는 가만히 지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정신건강 좀 높이고 실제로 가방을 어떻게 만들더라? 여기 있다.
아, 과학을 먼저 지어야지. 그러려면은 예, 나무, 돌, 금. 아우, 질퍽질퍽한 신발에 물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 잘 알고 있는데, 당연히 군대 얘기죠. 군대 말고는 뽑아 올리자. 얘네들 정확히 뭘 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전에 한판 방송을 했을 때도 저거에 지금 너무 남쪽을 내려왔나? 온도가 예, 너무 남쪽을 갔네요. 예, 만다 뭐냐? 만드레이크. 지금 밤이 오네요. 안 되겠다. 이렇게 나무는 많으니까. 괜히 뽑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귀찮게 하는 역할이었나? 플레이어를. 잠시만. 조금씩 짜증이 나게 만드는 아주 멋진 녀석이군요. 공격을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어떻게 되더라? 페이스바는 주변에 있는 아이템 그냥 줍는 거고. 이렇게 잼 좀 만들자. 아, 공간이 없네. 헤드셋을 내려놓고 싶은 고문 방송. 예. 만드레이크 때문에 예. 귀를 고문하는 방송이 되네요. 차라리 횃불 만들고 계속 이동하자. 갑자기야. 하루 지나고 나면은 저렇게 되네요. 잠시만. 와우, 조심해. 잔인한. 제가 저런. 이렇게 갑시다. 빨리 이거 집어넣고 내려가면 추운 거니까 안 되고, 예, 서쪽에 길이 있으니까. 지금 좋은 정착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 출발이 안 좋은데요. 지금쯤이면은 자원이 좀 풍족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좁은 길인가? 물이 막고 있잖아. 연결 안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또. 오케이, 물 사라졌다. 그린 캡프. 뭐야 저거. 네, 가버렸네. 이런 애들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오케이, 좋은 자재들 좀 던져주고. 뼈다귀. 사막을 지나가는군요. 체력이 여기 돌들이다. 늑대 소리가. 지금 창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금이 저기 있네요. 금이 한 명인가? 오케이. 이런 한 명 아니었어.
아, 그렇지. 뭐? 근데 이거 한 몇 번 때려야 됐다. 10번 이상 때려야 됐던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과학 도구가 있어야 됐던가? 이건 그래스 슈트. 이렇게. 아, 이 녀석. 오케이, 됐다. 드디어. 후. 아, 사막 지형은 또 포기해야 되고, 이거 참. 자, 밧줄. 밧줄이. 밧줄이 어디 있더라? 멀리. 여기서 밧줄을 언락하려면은 과학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쪽에 금이 있었다 보니까는 큰일이네요. 금. 만드레이크는 돼지나 몬스터에게 먹이면 몸 웅크리게 만들 웅크리고 자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돈 스타브 시작한 지 한 10분, 20분 정도 됐고요. 10분? 네. 해안가 따라서 이동하는 게 우선 좋은 것 같은데. 아, 늑대 있던 지역으로 가야 되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위로 왔어야 되네요, 제가. 잠시만. 내 도끼 어디 있어? 아, 도끼. 일단 금만 먹어야 되니까 저 있다. 금. 아, 똥을 버리기로 하죠. 변을. 그러면은 여기를 근데 제 본부로 아까 그 소들이 있던 데에서 변을 얻어오면은 농장을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아. 일단 여기다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빠르게 가기 위해서 나무랑 돌. 제가 이 게임을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일수가 얼마였죠? 14일이었나? 네, 그 정도 제가 살았던 것 같은데. 아, 주변에 나무를 심자. 심어주고 그 다음에 예이,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백팩. 비라. 깜짝이야. 딴 데 보고 있는데. 밧줄이 어딨더라. 풀을 엮어서 만드는 건 기억하는데 여기 딱 봐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트랩.
아, 그렇지. 내가 과학에서 멀어졌지, 바보같이. 어, 근데 툴에만 추가되네. 아, 여기 있다. Structure Refine 여기 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집니다. 표현이 그랬나? 오케이, 늑대 녀석들 잡으러 갈 수 있겠고요. 어, 보자. 나무가 너무 없구나 지금 제가. 어, 도끼가 없어 이제? 어, 큰일이야 이거. 아, 불, 불, 불. 아, 좀 있어 끝나네요. 오케이. 좀 쓸데없이 긴장했어요 방금. 나뭇가지 나무 좀 공수하기로 하고. 아, 배고프다. 모니터의 밝기가 문제인가? 이렇게 어두워 보이죠? 게임 자체가. 원래 어두운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어, 무덤이 많은 지역이군요, 여기가. 뭐고, 뭐고. 화약? 오케이. 귀중한 걸 수 있으니까 먹어두고. 죄송합니다. 어, 쉬, come on, 기침아, 저, 어, 너는 진짜, 하, 이게 뭐였지? 뭔가 경계를 하는 도구였나, 아니면 불러오는 거였나? 어? 아, 맞다, 맞다. 저 녀석이 따라오죠, 저 녀석이. 아, 나중에 신경 쓰고, 지금은. 벌이 너무 많다, 여기. 어, 얼음과 또 광산지대. 봉, 봉. 어, 나 배, 너무 고프다. 간이 쭈거, 위가 쭈러, 쭈그러들고 있죠. 오케이. 정신력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떨어지는 것 같지? 이제 98. 오, 이건. 아,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거군요. 어, 쓸데없는 도박이지만은 한번 내려가려고 할까? 비도 피할 겸. 어, 얘 물건들 다 적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내려가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이거 딱 한번 왔다가 진짜 피해망상 입을 정도로 큰일이 났었는데, 여기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거미줄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미줄 쓸 때 많죠. 오오오, 나 저러려고 한 거 아닌데. 씨, 다멧.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저 불 피울 수 있죠, 언제든지. 어, 이런 나뭇가지 없네. 나뭇가지 먹으자. 보자. 어, 실수. 빛이? 오, 깜짝이야. 아유. 아이, 진짜. 하, 불타고 있는 거에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런. 이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분위기 하나만으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니. 아, 공포 게임이라는 걸 하면은 진짜. 아, 여기, 어, 뭐야. 아, 또 여기 있으면은 시간이 아예 안 흘러갔었네요. 어, 거미 소린가? 그치, 그치. 이렇게, 어, damn it, 타이밍. 어, 불 못 피운다. 아, 쉬, 큰일 났네. 어디로 가야 돼? 아, 진짜 큰일 났다. 아, 불. 노, 도망도 못 가고 이거 나뭇가지가 있어야 돼. 어, 됐다. 오, 됐다. 살았다. 피워. 어. 됐어, 빠지자. 참, 거미 잡으려 왔더만.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왔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서 공격. 됐어. 어, 오, 더운다. 오, 너무 많아. 애들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나가죠. 어딨어? 자, 바이바이. 후. 거미줄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함정이라기보단 뭐였지? 그 침대 만들 때, 침대랑 여러 가지 만들 때 필요한데 지금 제 단계에선 도저히 갈 데가 아니네요. 오, 너무 춥다고? 이렇게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잠시만, 나 빨리 가지. 풀은 있으니. 오씨, 깜짝이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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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여기 근처에 가지 없죠? 위에 하나 있다는데. 내가 먹었나? Damn it. 이게 불 피워 일단.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피워, 피워, 피워. 가지다. 오케이, 이제 내려갑시다. 오, 깜짝이야. 오, 노노노노노. 어, 뭐야? 왜 없어? 쉣. 어? 풀이 충분하다고 봤는데. 오, 날이 밝았어요. 오 마이. 휴. 오, 진짜?
오케이. 이 불 피울 이 게임의 기본 중에 기본.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불을 넉넉하게 피울 수 있는 단계에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지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번 판이. 지금 Don't Starve Together 멀티를 할 생각이 있는지 제이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 제가 빠르게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루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예, 언젠간 다루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정식 출시됐을 때 다룬다면 더 좋을 텐데. 하루 정도는 좀 체력도 보충하고 이제 죽기 직전이네요. 체력도 보충하고 쉬도록 하죠 오늘은. 나이스. 오케이 이거 빨리 꺼. 그리고 나 지금 삽을 만들 수 없나? 과학 근처네요. 오, 좋아. 오, 쉣.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정신력도 어느새 엄청 안 좋아졌네요. 꽃을 먹는다고 높아지지 않지. 꽃을 주워야 돼요. 놔두도록 하고. 아, 저 어느새 내려왔네. 너무. 아니야. 너의 계란을 어떻게 계란이래요? 자식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배고프다 보니까. 오케이. 아, 꽃도 없고. 예, 시작 지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선택한 게. 왜 저 소리가 나지? 죽고. 어두우니까 저도 진짜 어둡게 나오네요. 오케이, 저기 구멍이 있겠다.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지금 뭔가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얼른 말리도록 하고 저의 젖은 옷과 몸을 할 수 있는 요리도 다 해주고. 제 정신력이 너무 지금 맛가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좋아지던가? 아니었어요. 반대. 쉣. 꽃. 맵상에 꽃이 안 보이냐? 원래 그랬나? 큰일 났다. 잠시만. 하나밖에 못 피울 때문에 제 꽃이 있다. 워. 이렇게 불 근처에 못 오던가? 그건 아닌가? 오케이 상관없구나. 꽃. 23. 안 보이네요 꽃이. 큰일 났다 이거. 미쳐서 죽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우 이거 마음이 정말. 오케이 빨간 이거 그린 말고
What? Oh shit. 뭐냐 이건? 너 이게 아니야? 아, oh, come on. Damn it. 미안해. Well, 예, 정신이 붕괴되면서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아, 아까 전에 들었던 생각인 게 제 캐릭터가 얼마나 살아 있지 어느 게죠?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명 남았네요.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알고. 뭐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으면은 예 그걸로 뭐 갈 한 20분 정도 한 2, 3일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소서러? 스크리처? 스크리처 모드? 진짜 이게 뭔지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그 거리를 예, 충분히 떨어뜨리지 않았으니까 잡아 먹혔네요. 네. 강제로 켜줘야 되나 보네. 예스, 더 스크리처. 오케이, 왠지 제가 하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무슨 뭐지? 오, 이런 식인가요? 이런 식의 모드인가요? 하, 공포 특집으로 이걸 해야 되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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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10점 변환을 시키고 있고요.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동을 탱크 컨트롤은 좀 아쉽네. 아 이거 완전 약간 뭐냐 갑자기 왜 생각 안 나 그 녀석 진짜 왜 그 녀석 생각 안 나지 그 키다리 아저씨 검은색 뒤통수에 항상 나타나가지고 말없이 잡는 애 그 게임 유명세를 탔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메모장들 7개 막 찾아 나서야 했던 게임 아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쨌거나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따로 나중에 기억해 보려고 하겠고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헬리콥터를 부르러 가겠어 나의 조명등을 여기다 놔뒀으니까 손전등 좀 있으면 보자 사라가 오케이 지금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뭐지? 이야 이런 걸 못할 이유는 없죠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엔진을 통해서 근데 완전 엔진을 예 완전 개량 완전 개조시킨 상황이죠 이러면은 텍스처 또한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배터리가 모자르다 이게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 해보긴 할 텐데 이야 아 진짜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슬렌더맨 예, 맞습니다. 슬렌더맨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쉣! 아, 컴온! 지금, 오케이, 사라? 오케이 헬리콥터가 우리를 방금 떨어뜨려 놨어? 예, 내렸어 요건 굉장히 멋진 곳이야? 예 여행을 하기에 너무나도 평화로워 수십 마일 동안 아무도 없어 근처에 예 진짜 슬렌더맨의 예 굶주리지마 돈 스타브의 예 버전이네요 하 진짜 역시 모드 PC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이점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됐다면, 충분히 그 게임에 대해서 애정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능력도 나름 중요하지만 사실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말 예, 새로운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1월 12일 무엇인가 우리 캠프에 캠프를 뒤졌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브라질 사람을 며칠 동안 못 보고 있어. 상당히 좀 추워지고 있는데 빌이 그 발전기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 Come on, what the damn it. 아 뭐지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들었던 게 방금 비명 소리 때문에 잊었어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었는데 뭐였냐. 뭐지? 아 슬렌더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나? 안 가는 게 좋겠죠. 그거 저도 이제는 저는 괜찮다라고 평가했었는데 아 왜 생각 안 나? 영화 중에서 그 아 갓다멧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거 한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영화 제목 기억한다고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였지? 갑자기 왜 생각 안 나지? 캠코더 지도를 던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아, 뭐 오늘 뇌가 지금 안 돌아가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왜 갑자기 공포 특집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자체가 워낙 흥미로워가지고 저의 호기심이 저의 본성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죠.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오케이. 잠바 1월 14일 빌이 브라질 커플을 찾으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정말 무서워지고 있어. 숲속에 무언가 있어. 당장 여기 빠져나가야 돼. 가이드를 찾아야 돼. 오케이. 아 뭐였지? 영화 이름이? 기억 잘못 봤나? 어 저기 있네요. 블레어 위치. 오케이. 어 뭔가 마녀 블레어 위치. 예, 생각하다가. 아하. 아, 지도를 찾았다고? 와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렇게 쓰레기만 있다고 있고. GPS가 있는 종이 지도입니다. 멋진 지도네요. 이게 2020년도일 수도 있죠. 종이로 돼. 끄면 오케이. 끄면 좋지 않네요. 끄면 좋지 않아요. 쳐다보는 자들을 사냥한다. Shit. 와. What the? God. 이 불. 아씨 말을 이어가. 불 이게 아마 저장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안전지대. 아 컴온. 슬렌더맨 또한 쳐다보면은 안 된다가 그 예 게임의 특성이었죠. 아씨 그냥 돌아 그쪽 갈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오씨 오케이 안 가. 근데 저쪽 가야 되죠 제가 지금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사라졌나? 내가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는지 왜 내가 하고 지금 당장 끄고 싶은데 갓댐에 오른쪽은 끄는 거야.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뒤에 있나? 뒤에 없어요. 왜 하고 있는지 정말 죽을 때까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케이
아니 사람들이 이 정도로 동일한 지역에서 죽어 나갔으면은 논란이 돼야 되지 않나? 수십 명이 한 지역에서 더 이상 연락이 두절돼 있으면은 긴급 연락마 1640.4. 아씨. 사람들 타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면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오, damn it. 지금 거의 끝을 지금 끝을 지금 거의 다 보려고 지금 맵 보자. 오케이, 거의 다 왔구나. 예, 끝낼 수 있어요, 지금. 가자, 그냥 가. 달려. 달려, 이 바보 같은 주인공. 왓. 쳐다보지 마. 알았어. 아무것도 없대요. 쓰레기통. 배터리. 뭐냐, 이건. 라디오. 아, 연락만 알아야 되나? 누군가 지금 연락할 수 있을지 좀 몰라. 다 죽은 줄 알았어, 빌. 너를 찾으러 갈게. 발전기에 있는 비콘을 틀어. 이건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착륙 빛.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돌아가야 돼, 어디론가?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 지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저거다. 들어.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됐어. 우. 아, 잠깐만. 오케이, 아주 멋지네요. 와우, 뭐, 와, 이거 예, 아, 노트 하나 지금 놓쳤다는 이제 알 게 뭐야. 그렇구요, 공포 모드였습니다. 이런 건 다시는 할 생각. 예. 참나. 아이고. 제가 평상시에 공포게임 할 때 정말 증오스럽게도 제대로 파고든다고 불까지 끄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다행히도 이렇게 빠르게 그냥 끝내 그 게임 자체의 길이도 짧았고 끝낼 수 있었네요. 정말로 계획되지 않고서 들어오니까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나. 근데 예,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생방송 보여드리는 게임들 그러니까 생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스웰은 예. 그러면 오늘 한 몇 시간 했죠? 제가 3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2시간 반 동안이나 방송을 오랜만에 길게 진득하게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는 자칭 공사, 시공 이런 걸 해가지고 음량, 목소리, 마이크 이런 거 잘 울리는 걸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다양한 게임들 손이 가는 대로 플레이를 해보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 커버를 할까인데 지금 창문 연거 효과 때문이 아니라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설치 도배를 할 필요는 없어요.